성경을 공부하는 인생은 승리합니다. 누구나 성경을 공부하면 인생의 성공의 순간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누구나 성경을 공부하면 인생의 실패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긍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의 성경을 쉽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도울 수 있는 큰 글자 통독 성경이 있습니다. 역사순 1년 1독으로 출간된 세계 유일한 통독 성경입니다. 오늘도 역사순 큰 글자 통독 성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굿뉴스 역대상 13장에서 16장의 통습 다섯 가지 포인트를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역대기에서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기 위해 다윗 왕이 천부장, 백부장 등 군대의 모든 주의관과 함께 이를 결의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새로운 수도로 정한 다윗은 12지파 국민 통합을 위한 첫 번째 국가 프로젝트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일을 시행합니다. 다윗의 예루살렘 성 정복과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과정에 대해 사무엘하 6장과 역대기상 13장이 같은 내용을 전하고 있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사무엘하 6장에 기록된 순서는 다윗의 즉위, 예루살렘 정복, 다윗 왕궁 건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순서입니다. 그러나 역대상 13장에 기록된 순서는 다윗의 즉위, 예루살렘 정복,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려는 계획, 다윗 왕궁 건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의 승리,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일의 실행,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안치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순서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즉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옮겨오기 위한 계획부터 시작하여 실행 그리고 감사의 제사까지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는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 제사장 나라를 위한 재건 공동체인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명확히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과정에 있어 천부장, 백부장 등 이스라엘 군대의 모든 지휘관이 이 일을 함께 결의했고 온 이스라엘 회중도 동의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왕 때를 언급하며 반성하고 다시 제사장 나라를 튼튼히 세우려 하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다윗은 두로왕 히람으로부터는 선물을 받고 블레셋과는 싸워 크게 승리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12지파 전체의 지지를 받으며 통일왕국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이 고대 근동에 퍼지자 이스라엘 주변국 가운데 두로왕 히람이 가장 먼저 다윗에게 선물을 합니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의 궁전을 건축해 준 것입니다. 궁전을 지을 백향목과 대리석뿐만 아니라 목수와 석수까지도 보내 지어줍니다. 그러자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높여주셨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이어서 역대기 기자는 2일 후에 역사 기록으로 블레셋과의 1차, 2차 전쟁 이야기를 언급합니다. 다윗이 통일왕국의 왕으로 추대되고 예루살렘을 정복한 후 외교에도 큰 성공을 거둘 즈음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했습니다. 역대기 기자가 이렇게 두 번의 블레셋과의 전쟁을 기록하며 말하고자 했던 것은 다윗의 전쟁 방법입니다. 다윗의 전쟁 방법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여쭙고 전쟁에 나갔으며 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포인트, 다윗은 언약궤를 옮기는 첫 번째 시도 때에는 제사장 나라 규례에 어긋나게 수레에 실어서 실패했으나 두 번째 시도 때에는 제사장 나라 규례대로 어깨에 메어 성공합니다. 다윗이 우사의 죽음으로 잠시 중단되었던 언약궤 옮기기 프로젝트를 다시 시작합니다. 언약궤가 머물고 있던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이 임했다는 소식이 들렸고 하나님의 궤를 모실 장막이 준비되었기 때문입니다. 모세 때 만든 성막은 기브온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 때 마련된 장막은 새로운 장막이었습니다. 다윗은 레위 자손들을 소집하고 그들을 성결하게 준비시킵니다. 다윗은 첫 번째 언약궤 옮기는 과정에서 제사장 나라 법대로 하지 않았음을 솔직히 고백하며 반성합니다. 네 번째 포인트, 하나님의 언약궤는 오벳에돔의 집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레위지파 고핫자손의 어깨에 메어 제사장 나라 규례대로 옮겨집니다. 드디어 언약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첫째, 제사장 나라 규례대로 레위 지파 가운데 그핫 자손이 어깨에 메어 옮기기 시작합니다. 둘째, 찬양대 조직을 세웁니다. 셋째, 언약궤를 지키는 조직을 세웁니다. 넷째, 언약궤를 옮기기 시작하며 다윗은 제사를 지냅니다. 그런데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에 다윗 왕이 기뻐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미갈이 다윗을 업신여기는 일이 발생합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 다윗은 예루살렘에 언약궤를 안치한 후 레위지파 사람들 가운데 성막 관련 직무자들을 임명합니다. 마침내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안치되자 다윗이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온 백성과 함께 기뻐합니다. 이어서 찬양대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합니다. 이때 찬양대 단장인 아삽과 10명의 찬양대 그리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붑니다. 언약궤 앞에서 찬양대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분 것은 민수기에 기록된 제사장 나라 법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행사를 보며 다윗은 찬양시를 짓고 찬양대에게 찬양하게 합니다. 다윗은 이어서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을 맡은 이들, 즉 언약궤와 성막에 관련한 직무자들을 임명합니다. 이 모든 일이 마무리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윗이 집으로 돌아가므로 모든 행사는 종료됩니다. 모든 성경은 유익합니다. 세상 예화나 성경 요절주의, 권별주의는 끝내 성경을 어렵게 합니다. 모든 성경을 모든 가정에서 5살부터 통성경 스토리로 듣게 되면 성경은 곧 쉽고 재미있는 책이 될 것입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긍휼,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제 227일 역대상 13장.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주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월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랏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고자 할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랏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웃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웃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해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웃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드리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역대상 14장.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였더라.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또 아내들을 맞아 다윗이 다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으니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엘벨렉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부엘야댜와 엘리벨렛이었더라.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에 무리가 바알 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
물을 쪼김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사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운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역대상 15장.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다윗이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으니 그앗 자손 중에 지도자 우리엘과 그의 형제가 120명이요 무라리 자손 중에 지도자 아사야와 그의 형제가 220명이요 게르솜 자손 중에 지도자 요엘과 그의 형제가 130명이요 엘리사반 자손 중에 지도자 스마야와 그의 형제가 200명이요 헤브론 자손 중에 지도자 엘리엘과 그의 형제가 80명이요 우시엘 자손 중에 지도자 암미나답과 그의 형제가 112명이라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메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메니라.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제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매 레위 사람이 요엘의 아들 헤만과 그의 형제 중 베레가의 아들 아삽과 그의 형제 무라리 자손 중에 구사야의 아들 에단을 세우고 그 다음으로 그들의 형제 스가랴와 벤과 야아스엘과 스미라못과 여히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분하야와 마세야와 마띠디야와 엘리블레후와 믹네아와 문지기 오베데둠 과 여이엘을 세우니 노래하는 자 헤만과 아삽과 에단은 노제금을 크게 치는 자요 스가랴와 아스엘과 스미라목과 여이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마아세아와 분하야는 비파를 타서 알라못에 맞추는 자요 마띠디야와 엘리블레후와 믹네아와 오베데돔과 여이엘과 아사시아는 수금을 타서 여덟째 음에 맞추어 인도하는 자요 레위 사람의 지도자 그나냐는 노래에 익숙함으로 노래를 인도하는 자요 베레기아와 엘가나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요 제사장 스바냐와 요사박과 느다넬과 아미세와 스가랴와 분하야와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궤 앞에서 나팔을 부는 자요 오벳에돔과 여히야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이더라.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줄거이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 에봇을 입었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나팔과 나팔을 불며 제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돌아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 여겼더라. 역대상 16장.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아삽은 우두머리요 그 다음은 스가랴와 여이엘과
아람과 스미라목과 여이엘과 마티디아와 엘리압과 분하야와 오베데돔과 여이엘이라.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제사장 분하야와 야하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부니라.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때 너희 사람 수가 적어서 보잘것 없으며 그 땅에 객이 되어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백성에게로 유랑하였도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때문에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의 처소에 있도다.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재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이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리할 때 숲속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주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매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며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오벳에돔과 그의 형제 68명과 여도둔의 아들 오벳에돔과 호사를 문지기로 삼았고 제사장 사독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에게 기브온 산당에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 모시게 하여 항상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게 하였고 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으로 그들과 함께 헤만과 여도둔과 그리고 택함을 받아 지명된 나머지 사람을 세워 감사하게 하였고 또 그들과 함께 헤만과 여도둔을 세워 나팔과 재금들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악기로 소리를 크게 내게 하였고 또 여도둔의 아들에게 문을 지키게 하였더라. 이에 뭇 백성은 각각 그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갔더라.